자, 박찬진 의원님 전화로 연결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의원님, 연결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직격 인터뷰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예. 앞에 좀 다룰 주제들이 조금 길어져서 늦어진 거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잘 들립니까? 예, 저는 잘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그 사진 한번 그 피디님께서 띄워주시죠. 문재인 이재명 회동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 사진이죠. 자, 지난 8일에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자를 찾았을 때 찍은 장면인데요. 의원님, 당시 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두 손을 잡고 웃는 사진이 지금 그 화면에 떠 있는데요. 저 장면, 저 회동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을 본 분들 중에 물론 뭐 문이 열렬 지지자들이야 어떨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수 국민들의 속은 편치 않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방탄 동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방탄 동맹이라고 하려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피의자 피고인 방탄 동맹. 이 문재인은 아직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지만은 이제 그 이상직과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로 이미 검찰이 지목을 했고 거기 때문에 피의자고 이재명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인데 피의자 피고인 방탄 동맹 너무 글자가 기니까 범죄자 방탄 동맹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범죄자 방탄 동맹 예. 아니면 범죄자 동맹이라고 해야지 이게 고사성어의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죠. 2600년 전에 이게 춘추 시대에 패권을 다투던 오나라 월나라가 상극 견원지간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강가에서 우연히 오나라 월나라 백성이 그 같은 배를 타게 됐는데 풍랑이 겹쳐가지고 위험하니까 힘을 합쳐서 그 순간을 모면한 걸 두고 5월 동주다 이런데 그 후일담은 없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아주 태평하게 화합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한순간에 예를 들었고 그 뒤 오나라 월나라 여권이 패권투쟁에 견원지간이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이 동맹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한 걸 보면 그 속내가 다 다르다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은 도드라지게 얘기한 게 이재명을 상대로 해가 이제 재집권 차비를 해야 할 때다. 재집권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민주당이 정권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여기 주어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 예. 당신을 중심으로 재집권해야 한다라든지 이게 그 말이 빠졌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고 이재명은 계속해서 검찰 공격하는데 시종했다. 그런데 열렬 지지층인 그 개딸들이 이 만남을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그 굳이 문재인을 위해서 옹호해 줄 필요가 있는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좌우간 이 속내는 서로가의 셈법과 계산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떻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편치 않다. 이게 범죄자들이 동맹을 맺는 자리 같으면 뭐 국민에게 사과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이미 그와 관련해가지고 여섯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예를 들면 유한기 개발본부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직속 부하였는데 그 사람이 죽은 일에 대해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했고 유한기 개발처장은 모른다. 모른다. 모르세요 일관하고 있어. 그러니까 뻔뻔하기로 말하면 뭐 이재명은 극한점에 있는데 그러나 문재인만은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내가 무죄니까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하기 싫다면 그냥 이런 여러 일로 저희들과 관련된 여러 일로 국민들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뭐
꿋꿋이 뭐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든지 적어도 이런 말은 한마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말이 전혀 없다. 그 제가 어제 남해안에 살고 있는 제 직계 후배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 이 날씨가 계속 무더워요. 어제도 그 기상청에서 행정안전본부에서 그 문자가 오더라고. 폭염이 계속되니까 조심하라고. 그 제가 물어서 그 남해안 좀 시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더워졌다 이거야. 그러면서 지난 주말 직전에는 조금 수그러졌는데 일요일부터 더 더워졌다. 그 선배님이 그왜 더워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 그 일요일날 이재명과 문재인이 동맹 맺는다고 저 난리 구슬 벌리니까 아, 하늘이 열을 받았다 이거야, 열을. 하늘이 노했어요. 하늘이 노하고 열을 받았다 이게. 하늘이 열을 받으니까 그 열기를 이게 백성들에게 뿜어내는 거다지. 너희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야. 그 둘은 그렇다 치고 그 둘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하는 것을 5천만 국민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그 하늘이 노해가지고 열을 뿜었다 그러길래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겁니다. 민심 천심 천심 민심이란 거는 하늘은 입이 없잖아요. 나는 하늘에 입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런 일은 나쁘다. 이놈은 나쁘다.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다 평등이 될 텐데 하늘에 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가슴과 입을 통해서 하늘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징후 이것도 하늘의 천심이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자, 이 동맹극이 우리 헌정사 76년의 야당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게 80년대 학번을 가진 우리 허행카 입장에서 이런 일이 그 이전에 있었다고 여겨집니까? 저는 저도 좀한 30년 이상을 젊은 20대부터 한 30, 한 중반 이상을 지금 지내봤는데 이런 정도로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일이 없었어. 이런 일이 없었어. 1954년에 민주당이 창당된 이래에 지금 70여 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어서 당대표,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 지낸 사람과 그 바톤을 이어받은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가 쌍끌이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고 범죄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혀 이런 일이 없고 이 동맹을 보면 동맹 행위를 보면 22대 국회가 이 동맹이 파탄이 나고 동맹이 소멸할 때까지 22대 국회에도 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문 걸어 닫고 우리끼리 5천만 국민이 사는 나라 같으면 뭐 별짓을 다 해도 에이 더럽다 그러고 참고 뭐 견뎌내면 뭐 때가 오면 다 무너지고 다 판가리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국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역으로 크게 말하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정서나 정보가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요. 지금 이 허행카하고 방송하는 이 시간에 CNN 방송에서는 미국의 지금 대통령 후보 두 사람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지금 토론회가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나도 이거 끝나고 내 친구 중에 이제 그 열심히 보는 의사가 있는데 결과를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는데 자, 이처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앉아서 미국의 정세, 한국의 정세, 중국의 정세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한국의 범죄자들, 야당 지도자들, 전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의 이 범죄 동맹이 조롱거리로 보도되겠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달았대요. 그 사람들은 안 깨달아요.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사회 속의 일원으로 있다. 그것도 2016년에 유엔이 인정한 한국이 30, 50 클럽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제2의 G7 국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공유하는 나라 7나라.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또 범위를 좀 넓히면 OECD 가맹국 37개 나라 중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정치,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전직 대통령, 대통령 후보, 야당 총재, 국회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까지 좀먹고 이게 심화되면 말이죠. 한국은 이게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되면 여기 투자하는 외국 자본들도 다 날아갈 그런 위험에 있다.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될, 이 사람들은 깨닫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 동맹을 두고는 그 내 후배가 말한 것처럼 이게 하늘도 노예가고 열을 뿜어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 추석도 시작되고 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깨달아야 될 것 같아. 저는 늘 일상적으로 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이 고장 출신, 저 고장 출신, 뭐 이 당 지지하는 사람, 저 당 지지하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민주당 지지하지 말라고 얘기한 일이 없다. 민주당 죽으나 사거나 지지해라. 국민의힘당도 죽으나 사거나 지지할 사람 지지해라. 다만 그 당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당대표 후보는 좀 사람 같은 사람을 뽑도록 좀 노력해라. 예.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번 이 동맹을 보고 야 이거 참 기막힌 심정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됐네요. 네. 하늘이 노했다. 많이 생각이 하네요. 아까 주홍빈님 뭐 하늘이 노했다 이거 100% 동감한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런 의견. 하늘이 열받았다. 하늘이 열받았다. 그래갖고 예. 이게 지금 더위를 쏟아붓고 있다. 예. 지금 저 이 창가에 에어컨 안 틀어놨더니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열기가 지금 이 창문으로 통해가지고 제가 앉아있는데 양 뿜어댑니다. 아우 더워요. 예. 이게 확실히 하늘이 노한 것 같아. 아, 예. 그렇군요. 하늘이 열받아서. 네. 예, 조선조 시대는 말이죠. 예. 가뭄이 계속되거나 이럴 때는 그 경복궁에 있던 임금이 말이죠. 예. 초옥을 짓고 그 안에 경회로 옆에 초옥을 짓고 거기서 비가 올 때까지 기거를 하거나 아니면 기우제를 반드시 지냈습니다. 지금 이 열기가 이렇게 심한 거 국민이 열기를 삭히는 이게 무슨 죄를 지내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두 주인공이 국민에게 좀 석고대죄하는 자세를 취하면 이 열기도 달아날 것 같은데 전혀 깨닫지 못할 것 같다. 통탄한다. 네. 이 대목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리안님은 하늘에 입이 없다는 말씀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예, 나무유목님 고맙습니다. 그 댓글에 그 반복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삭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반복된 제 카피해가지고 쓰는 건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곳이니까 저런 방식은 적절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을 삭제해 주세요. 반복된 글을 카페에다 계속 반복해 쓰는 조중동 폐강 국민운동본부 뭐 이런 걸 쓰셨는데 휘무디님 저런 건 자기 의견은 그냥 여러 의견을 쓰세요. 저런 식으로 카페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좀 피디님이 삭제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어제 황운하 송철호 뭐 징역 6년 5년 이렇게 중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예. 지난 6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충남경찰청 소속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예. 조사를 한 게 알려졌는데 예. 박모 총경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발생할 때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찰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간 이제 박 의원님께서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문제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 중대 범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걸 여러 번 얘기를 해오셨는데요.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4대 중대 범죄 이 문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 좀 주시죠. 그 문재인의 4대 중대 범죄 사건은 지금 거의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조금 빗주름이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4대 중대 범죄 사건은 이렇게 가려놓고 전주지검에서 조사하는 이상직과 문재인의 유착 거기에 따르는 이게
이 여러 가지 중진공 이사장 무자격자를 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하는 이게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상한 유착관계, 거기에서 발산되는 사위와 딸의 이스타항공 특혜 의혹, 그리고 딸의 의혹 투성이인 부동산, 그리고 5천만 원 돈보따리 거래, 그리고 이런 이게 뭐 김정수 여사의 타지마할 대통령 전용기 띄우는 거, 이런 게 사소해 보이지만은 이 국민의 비위를 속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재인의 본질적인 4대 중대 범죄에 비하면 이거는 주변의 곁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곁가지가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이원석 총장 아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안 갖는 건 아닌데, 4대 중대 범죄 중에 우리가 그래도 간단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나쁜 영향과 파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허 앵커가 말한 대로 이게 언제 어떻게 되냐, 간단히 이 연역을 이야기하면 2020년 1월에 15명을 기소를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직위고 선배인 송철호 변호사가 이번에 울산시장에 반드시 당선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송철호 씨가 그때까지 6번인가 뭐 국회의원 시장 입법회가 계속 낙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울산에서 이제 보따리를 싸고 부산으로 변호사 개업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말리고, 형님, 그 자리에 계시오. 울산시장 이번에 내가 당선시키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이제 밑에다 그대로 지시했지요. 그 지시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뭐 서류로 서면을 만들어가 이렇게 하라 하는, 그래야 지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방귀 뀌면 똥 싼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 지금 용산 같은 데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호흡을 하고 어떻게 표정을 짓고 하는 거 다 실시간으로 알려지게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직접적 지시를 받아가 8개 청와대 부처가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2020년 1월 이 날짜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5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거부하는 걸 차장검사에게 직권명령을 내려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2020년 1월입니다. 그런데 그 3달 뒤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15명 피고인 중에 황운하, 한병도 정무수석,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이 사람들도 그 기소 대상에 끼어 있는데 넉 달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황운하는 대전, 그리고 한병도는 1위에서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돼가 21대 국회의원을 거의 다 채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난 작년 2023년 11월에 비로소 1심 판결이 났어. 1심 판결. 이게 뭐 3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21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그 임기를 다 채워가고 그러는데 이 1심 판결이 2023년 11월에 비로소 났는데 그게 이제 송초로 황운하는 실형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그리고 황운하 외에도 전부 다 유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2023년 11월에 그런 일이 있고 그 넉 달 뒤 22대 국회에 또다시 황운하는 조국당의 비례대표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리고 한병도는 그 지역에 또 당선이 되고 그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피고인들이 그리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안 됐다. 그런 이유로 또 22대 국회까지 지금 진입을 해갖고 있다. 이게 도대체 이 대한민국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조국과 임종석을 빼버리고 주 피의자단에서 그리고 그 꼭대기에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과 임종석이 빠진 채로 이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는 사이에 결국은 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 이 국회의원을 다 해먹은
상황에 빠졌다. 그런데 검찰이 2020년에 기소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서울 고검에서 항고 사건을 다루다가 이게 혐의가 짙다. 그러니까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서도 이 사건 관계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라 했기 때문에 아까 허 앵커가 말한 그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그 방보 총경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비로소 조금 움직이는 이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게 검찰이 왜 이렇게 미적거리고 이러느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2년 거의 5개월 전에 취임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검찰총장 시절에도 서울중앙지검의 기소명령을 직구를 발동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재인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 이건 참말로 통탄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월성 원전 경제성을 조작하고 발전을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이게 전산망을 통해서 이 산자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이걸 지시하게 된 계기를 얘기 들어보면 어이가 없는 게 원전 폭파하는 무슨 그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있었는가 본데 저는 뭐 영화를 요즘 안 보니까 그걸 보고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발작적으로 이 원전은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성 원전 이 경제성 조사례가 발전 중단시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래놓고 체코를 국빈 방문해갖고는 체코에 가가지고 그 대통령에게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 1등이니까 체코가 원전 수주할 때에 한국 원전을 기술을 도입해달라.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국가원수의 이 행태.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를 그 문재인 5년 동안 완전히 파괴했잖아요. 예.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조금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 그게 중대 범죄가 아니고 뭐냐 이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배에서 실종해갖고 북한 지역 해역으로 스며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구출할 시간이 이 시간상으로 3시간의 북한과 연락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직통전화는 그때 개설이 안 돼 있었지만은 국제 해양 상선 통신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그걸 통해 갖고 북한에다가 이게 우리 측 공무원 한 사람이 실종해 갖고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으니 이를 구조해 갖고 돌려달라. 그렇게 말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버렸어. 그리고 북한이 총격을 하고 화염방사기를 쏘아가 시체를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린 이런 사건이 되겠죠. 대통령이 늘 일상적으로 사람이 먼저란 말을 했죠. 예. 그게 구호죠. 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 예, 대선 구호였죠. 예. 그런데 이게 인권 옹호 국가가 비인권 국가에 내 국민을 내팽개쳐 버린다? 이런 일을 그 주 피의자, 요건 몇 사람 뭐 당시에 예, 안보실장 등이 잠시 구속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주 피의자는 문재인이죠. 그럼 네 번째로는 탈북음인 두 사람이 귀순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 의사에 반하여 이게 눈가리개를 하고 판문점 남북 경계선까지 끌고 가서 눈가리개를 풀었더니 아, 이 사람들이 여기 북한 지역에 가는구나 해가 막 발부동을 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기 싫은 소도 지능이 있어가지고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몸부림치는 사람을 억지로 떠밀어갖고 북한 경비병에게 넘겨주는 이 장면 뉴스로 나왔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하는 정권 아래서 그 반드시 처형당했을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이런 중대 사례 범죄를 이게 미적거리거나 제껴두고 그러니까 그 이상직과 관련된 가족 문제 거기에 검찰이 골몰하는 것은 이건 검찰 불신이고 검찰이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건 동시에 사법부 전체의 불신으로 연결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난 선거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문제, 문재인의 이런 문제, 그리고 이재명의 그런 문제, 문재인에는 이런 문제고 이재명에는 그런 문제를 신속 과감하게 처단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 주위에 느끼는 감각으로 아주 네. 실망하고 있어요. 아. 이 실망하는 것만큼 네.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퍽 오르지 않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걸 대통령도 깨달아야 되고 이제 15일이면 이제 이원석에서 심우정으로 검찰총장 바톤이 넘겨지는데 심우정 이제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검찰 지휘란에서 일단 비켜 있었으니까 민심의 소리를 많이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에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심정입니다. 예. 시연님 고맙습니다. 자, 4대 중대 범죄에 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시작된 촉발점 사건의 내역 이런까지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심우정 총장에게 거는 기대까지 좀 보겠는데 단호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교육감 예. 문제로 조금 넘어가 예. 볼게요. 예. 예. 2010년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그래서 교육감을 상실했던 광노 의원이 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가 이제 유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격정지를 10년 동안 자격정지를 당했죠.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정지 당했는데 그 10년이 이제 끝났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에 고개를 싹 들이밀었는데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이게 이 선거 중에 경쟁 후보 매수하는 게 그게 아주 1급 선거 방해 행위입니다. 그게. 그런 짓을 2억 원을 들여서 경쟁 후보를 물러서게 해놔놓고, 진역형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이제 10년에 돼서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후보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선거 비용, 보전해야 할 비용이 35억 2천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다 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아 내가 돈 생긴 대로 물고 있다니까 이거 지금까지 얼마를 물었는지 중앙선거니까 발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자관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수치심이라고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도덕성 아주 제로인 상태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도한 그 언론사 그리고 평론가들의 평론의 댓글에 이게 이런 글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 광노현 씨를 향해 가지고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인용하는 거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게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 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5억여 원을 이게 보전을 아마 지극히 일부만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받아내야 됩니다. 물어내야 35억 돼요. 중에 30억을 현재까지는 미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억을 떼먹은 건데 네. 이게 선관위가 이 징수의 강제권이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들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가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 예? 불법 행위니까 배상해내라는 소송에서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길을 저는 오늘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대목에서 중앙선관위에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광노현 씨 말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이게 중앙선관위가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먹은 이런 놈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그냥 그 갖다 주는 대로 받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것도 법률 전문가들 있을 텐데 이거 당장 소송해가지고
받아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광로연 씨가 이번에 고개를 들면은 이걸 계기로 교육감 이게 선거제도 폐지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편의마이크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 자라는 이세들에게. 예. 그러니까 교육감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선 교육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자리인데, 이게 말이지, 선거를 하다 보니까 좌파가 전부 장악했다고. 저는 이 진보 교육감이다, 이런 말, 보수 교육감이다, 이 말 정말 듣기도 싫고 제 입으로는 쓴 일이 없습니다. 뭐가 진보입니까? 진보라는 말에는 정의라는 게 포함되는데 하나도 정의로우지 않고, 이게 종북 주사파 사상에 길들인 정교조에게 이른바 자기들이 말한 진보교육감, 내 눈에는 좌파교육감이 당선되면 정교조의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서울시 교육감이 왜 역할 아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번에 교육감이 조희연도 낙마하게 된 게 정교조 출신 교사들 해직된 걸 불법으로 복직시켜주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교조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좌파교육감에. 그 지난 십몇 년 동안 서울 교육이 이런 식으로 황폐화 됐다. 그러면 우파 교육감 후보들은 분열해가지고 이 바보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정교조 놀이터로 만드는 걸 방조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폐지해야 돼요. 이번에 보궐선거 전에 뭐 폐지는 어렵지만은 2년 뒤에 이제 또 일반적인 전국적인 교육감 선거에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문제는 국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법 개정이 쉽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고도 답답한 일이다. 이런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약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광노현이라는 전 교육감이 어떻게 고개를 꽂추 들고, 그리고, 나는 속내가 이걸 겁니다. 나는 벌 다 썼다. 35억도 물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큰 잘못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일로 10년 동안 공직 입후보도 못하는 벌을 단단히 썼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데 뭐 어떠냐.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서게 된 데는 저는 이재명 현상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현상. 그게 조금 곁들여가지고 문재인 이재명 현상 또는 이재명 문재인 현상. 그 현상 중에 유권 무죄라고 하는 현상이 아주 토착화 되어 가고 있어요. 아. 유권 무죄. 네.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유권이라고 할 때 권자를 권세라고 나는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 권력이라기보다도 권력이 있고 그것을 세몰이를 하는, 그러니까 유권세는 무죄다. 이런 풍토가 있다. 그러니까 광로현 씨 속내로는 내가 이재명이나 문재인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질렀느냐? 10년 동안 벌 썼다? 그들은 지금 고개를 고추들고 방탄 동맹까지 맺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못 나서느냐? 근데 이런 심정이라고 저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법부 일부 법관에 의해서 실제로 유권 무죄를 조장하는, 그래야 그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례가 몇 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나라에 현실적으로 유권 무죄 풍토가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창훈 부장판사와 권순일 대법관이 권세가 있는 이재명에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유권 무죄 현상을 확인시켜줬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가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하는 그 사유를, 기각 이유를 보면
1. 이 위정교사 사건은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 2. 대장동 성남FC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한방 쌍방으로 관련된 사건 등은 이게 의심스러운 데가 많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피의자 이재명은 야당 대표로서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기 때문에 이 영장을 기각한다. 요렇게 기각 결정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권세가니까 봐주자 이 소리입니다. 권세가니까. 그래. 제1야당의 대표가 중인 환실에 노출되어 있고 원래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자기와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 안 합니까? 어떤 그게 이재명이가 영악한 사람인데 자기가 밤에 뛰어다니면서 증인 참고인 만나가 이렇게 진술을 번복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밑에 다 사람을 시키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게 이화영 사건 결심 직전에 박찬대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가 아니죠. 시켜가지고 그 부인하고 접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당이 당신들을 보호할 테니까 예? 알아서 잘해라 하는 사인을 받고 그 부인이 그 마지막 법정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른 거 그 뉴스로 나온 거 허행카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봤습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어? 그렇게 하면 우리 죽고 다 죽어 그렇게 하면 이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검찰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이화영이가 진술하기를 이건 이재명이가 사전사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법정에서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네 죽고 다 죽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어. 정신 차리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재명이가 직접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박찬대가 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권력가가 그런 방식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이게 아주 기가 찰리 이게 유권 무죄한 징표를 유창원 부장판사가 노골적으로 행했어요.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영장을 기각할 때에 그 구속영장에 관련된 제2항을 눈 감아버렸어. 뭔가 하면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사건이 중대하냐 안 하냐를 참작해야 된다는 조항. 예.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죠. 그게 눈 감아버렸고 또 하나는 국회가 이재명 의원은 구속해도 좋다. 그 체포동의안에 가결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바보들입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의 한 기관인 입법부의 구성원을 입법부 구성원이 그 한 구성원의 1인인 이재명 의원이 이게 구속 동의를 했다는 것은 이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 판사나 검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이 상식으로 봐가 이재명 의원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국회가 결의한 거는 마찬가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문을 보면 해괴하게도 제1야당 당수니까 거기서 모든 국민은 전부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들어서 제1야당 당수만 되면 불구속 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작태를 일부 법관의 한 사람인 유창원 부장판사에서 이거 유권 무죄 풍토를 노골화시키고 그리고 권순일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대법관을 하면서 이재명을 살려낼 때의 그 명분이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거는 묻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300만 원 벌금 자격정지
형 상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주심인 권순일 대법관이 뭐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게 토론이라고 하는 경황이 없는 그런 환경 아래서 질문을 받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자기 입으로 내 형을 내가 성남시장의 직권을 발동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소극적으로 한 것이니까 소극적 거짓말은 면책이 된다. 야. 그렇죠. 아, 이거 아주 희한한 판결을 해가지고 권순일이가 이재명을 살려내더니 또 유창훈이가 기각해서 살려내고 유창훈과 권순일은 대전고등학교 선후배고 무슨 서울법대도 선후배지만은 그리고 권순일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하기 전에 직전에 거기 있을 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의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데 그 군내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유창훈이가 복무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요. 예. 이 영장 기각에 이 로비를 한 인물의 첫째는 당사자인 물론 이재명이고 둘째로는 김만배고 셋째로는 권순일이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이거 재판 거래 의혹도 신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사법부 일부가 이와 같이 권세가의 그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권 무죄 풍토가 이게 현실로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제가 끝으로 이게 대단히 우려하는 것은 이게 유권 무죄 풍토, 그 다음에 검찰이 문재인에 대한 살해 범죄, 중대 범죄를 미적거리고 눈 감아 오호한 것,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크게 사법 정의를 허무는 행위고 국민들에게 사법 정의에 대해서 허무감을 일으키게 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 법원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법관을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더 크게 우려하는 것은 전국 47개, 47개 구치소 교도소에 대체로 1일 3만 8천 명이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예. 그 1일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구속되고 석방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1일 평균이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미결수,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 안 된 사람도 있고 확정된 사람도 있는데 그 전체 중에 국사범이나 간첩이나 국사범이나 아니면 이게 흉악한 강력범들 뭐 이런 범죄를 그러니까 많아도 아마 3 내지 5%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생활형 범죄들이야, 생활형.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다음에 뭐 돈을 좀 늦게 주니까 사기를 당했다. 횡령했다. 그리고 학계에 좀 두들겨 팼다. 뭐 좀 중대한 교통사고를 했겠다. 전부 생활형 범죄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그 법원으로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도둑놈보다 교도소 바깥에 도둑놈이 더 많다.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인데 지금 이재명 현상, 이재명 문재인 현상이 심화되고 나서는 제가 접촉한 후배 변호사들이 교도소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고 오는 그런 환경, 아주 최근에는 제가 접견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이게 이런 느낌을 지금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2024년, 2023년, 2020년대 들어와 이 시점에 전국 교도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특수한 이렇게 수감자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거 우리 억울하다. 우리도 야당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억울하다. 이래서 자칫 이 교도소 민심이 안 그러길 바라지만은 이게 애놈의 현상에 빠져가지고 무규범 무질서 상태로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중남미에는 말이죠. 그게 콜롬비아나 중남미 거기에는 그 마약 천국이 돼가지고 마약 두목들, 마약 그 두목에 종사한 사람들이 교도소를 메우고 있어서 가끔 그 폭동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걸 그 사례로 들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유권 무죄 풍토라는 이 특수한 환경이 검찰과 사법부 불신에 이어져가지고 교도소 민심까지 요동치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지 결론은 말이지. 저는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이 해결하는데 그래도 이게 국가 원수로서 헌법소 최고 책임자로서 그의 권한 안에 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새로 임명된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새로 임명된 지 6개월이 채 안 된 조희대 올고든 법관으로 살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뭔가 좀 결단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박찬종 의원님의 절절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예. 명절 기간에요. 그때는 예. 연결을 못할 텐데요. 명절 지나고 저 직격 인터뷰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예. 추석 명절 가족들과 좋은 시간 아이고, 보내십시오. 제가 할 말입니다. 펜앤마이크 가족들과 그 허행가에게 이게 추석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또 하나의 주제, 중요한 주제죠. 이스타항공 네. 네. 인수했던 형남순 회장 네. 그 행적들에 관한 문제를 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 이것도 2021년, 2022년 보니까 이거 집중적으로 이스타항공 취재를 많이 우리 강찬호 논설께서 하셨고 네,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예, 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형남순 회장과의 사실상 인터뷰도 했네요. 그럼요. 예. 많이 만났어요. 네. 어떤 점이 문제가 이상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건가요? 가장 큰 문제는요. 우선 예. 이분이 항공업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골프장 한 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토건업 같은 거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성정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매출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 뭐 자본금이 50억인가 뭐 하여간 100 굉장히 적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타항공은 뭐 덩치 자체가 천억 원대 이상이고요. 근데 그런 회사가 여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원래 충청도에 이제 기반을 둔 회사 하는 분이었는데 백제에서 컨트리 뭐 이런 골프장 하는 분인데 원래 출신은 남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럼 이상직하고 고향 학 지연으로 얽힌 사이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본인은 부인을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의 소문인데 가장 큰 건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이렇게 작은 회사가 그리고 항공과 관계가 없는 회사가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스타항공 하면 아주 폭탄 덩어리였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업주 이상직은 그때 저 뭐냐 이제 이른바 잡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뭔가 그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뭐 취업을 했네 뭐 해서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말썽과 논란이 많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덥석 인수를 한 거예요. 그 아까 너무 보니까 덩치가 너무 작은데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상직하고 뭔가 고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돼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까 지금 최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이스타젯에 71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71억 원이 빵꾸가 난 거잖아요. 예. 71억 원이 미수금이 된 거죠. 네, 미수금이 된 거죠. 자, 그럼 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뭐 이게 뭐 삼성 같은 큰 회사도 아니고 뭐 천억 원대 회사인데 71억 원 절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정이라는 회사가 애초부터 본인들 자산 덩치 규모가 뭐 수십억 원대 이런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안 삼고 그냥 인수를 한 거예요. 그 제 인터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나옵니다만은. 예. 인터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죠. 형남순 인터뷰를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예. 자, 예. 네, 보시면 그 쭉 2022년 내려, 5월에 예. 쭉 내려가 주세요. 쭉 내려가 예. 주시면 그 기사 쭉 내려가 주시면 나오는데요. 예. 여기 보면 자, 항공 인수한 자, 조금 더 보세요. 형남순 회장 덩치 큰 항공사를 인수하면서 예. 71억 원의 미수금 존재를 몰랐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럽니다. 받을 돈 71억 원이 있다는 건 낫다. 미수금이. 네. 근데 못 받을 돈으로 알고 인수했다. 그다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렇게 큰 돈을 아예 포기했다는 게 이상하고 둘째로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거를 제가 인터뷰에서는 안 썼는데
좀 더 추궁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 그때 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실사를 좀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가지고 후회가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망한 회사 인터뷰 인수하는데 구멍이 많이 나 있다 그러면 아 이건 미수니까 나 이 부분은 내가 책임 안 져. 그 부분 빼줘. 뭐 예를 들어 뭐 이러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지금 그러죠. 그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그 띄워주세요. 자, 바로 최근 중앙일보에 난 보도가 제 보도입니다. 제 보도.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횡령 배임일 수도 있겠다. 미수금 가지고. 네. 그래서 이스타항공 김유상 대표.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 원래부터 이상직 체제 때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 돼 있는 세 번째 줄부터 쭉 이렇게 그어주세요. 좀 눈에 띄게. 예, 세 번째. 그래서 이스타항공 예. 김유상 대표한테. 네, 거기서부터 예. 그 따옴표 끝까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예, 예. 예.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스타항공 김유상 대표한테. 네, 거기서 예. 네, 쭉 가보세요. 자, 이 김유상 대표가 누구냐면 이상직 체제 때부터 쭉 있던 사람이고 이상직 의원 시절 보좌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저분이 이상직 오른팔이라는 얘기가 많아. 실무 책임자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근데 또 계속 써요. 이 사람은 이상직 이스타에서 아주 핵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직 이스타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형남순 이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진행자님, 예. 이렇게 망한 회사 인수하는데 그 망한 회사의 경영 핵심 책임자를 계속 쓰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례가 뭐 있을 수 있죠.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 새로 인수한 내부의 재정 상태나 경영 상태에 그렇더라도 뭐 네.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인물이 그러면 사실은 이상직의 핵심적 측근들입니까? 당연히 핵심, 완전 핵심 측근이죠. 보좌관까지 했죠. 네. 다시 그거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상직의 핵심 측근들을 그대로 썼다는 회장이 또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네. 형님 그대로 썼고요. 다 핵심적인 네. 관계가 썼다. 심지어는 이상직 조카가 그 재무담당인데 네. 그 조카까지 복귀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럼 형남순의 회사인지 이상직의 회사인지 헷갈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다음 이걸 물어보죠. 그래서 이스타항공 김유상 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서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알 것 같은 김유상한테 물어보니까 티켓 총판 여행사, 이게 뭐냐면요. 바로 박석호 회사였습니다. 박석호가 티켓 에이전트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스타 티켓 뭔가 하여간 그게 태국에 있어요. 조그만 회사예요.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박석호라는 사람이 그 티켓 에이전시를 방콕에 둡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 서울 방콕 간 비행기 패키지를 박석호가 현지에서 패키지를 팔아요. 방콕에서 서울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방콕에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는 한마디로 티켓 부스였던 거예요. 박석호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표를 팔면 돈이 들어오죠. 그럼 돈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대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쌓이면 입금을 하는 거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 사이에 리스타 입장에서는 그게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달 뒤, 두 달 뒤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5월 달, 6월 달 뭐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총 71억 원이 안 들어온 거야. 그는 이제 박석호가 그냥 한마디로 서류상으로 보면 삥땅을 한 거지. 그런데 삥땅을 왜 한 것이냐? 이상직이 시켰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덜미가 잡혀서 이번에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71억 원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를 그러니까 김유상이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형남순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형남순 입장에서는 야, 71억 받았는데 이거 어디 갔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유상, 당신 오래전부터 재직했으니까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바로 박석호한테 받아야 되는데 박석호 여행사가 돈이 없어 받을 길이 없다. 민사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 형사는 안 된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두 번째 답변을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박석호 씨가 네. 우리 돈 갖고 타이스를 만들었다면 민사가 되는 것이지만 거기요. 예. 네. 자, 두 번째 질문의 답변 거기를 한번.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그래 가지고 네, 그냥 넘어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 넘어갔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인터뷰를 언제 했냐면 딱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넘어가는 타임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굉장히 막 몰락하고 막 이제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김윤상 말 듣고 저거 형사는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이상직이가 이걸 정말 71억 원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증이 나오면 형사 고소하겠다 지금 그러잖아요. 형사 고소를 하겠다. 네. 이거 네. 뭐냐?
요것이 어떻게 보면 청남순 입장에서도 이게 본인한테도 지금 불똥을 튈 수가 있거든. 이상적이 봐준 거잖아요, 저게. 그럴 때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게 만약에 내가 망한 회사 인수하면 망한 회사 전 사장이 돈 빼돌렸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형사가 안 된다고요? 그럼 민사를 바로 걸었어야죠. 안 했잖아.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최소한 감사 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나중에 저한테 아 그때 내가 감사 실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니했어. 이게 변명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저 돈이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뭐 삼성 같으면 71억 원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 회사는 작은 회사예요. 71억 원 결코 간단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봐주고 그다음에 그 돈에 그 돈이 이상하게 되는데 책임이 있는 전 경영 책임자의 한 사람인 김유상한테 그 사람 말만 듣고 이거 형사 걸 수 없습니다. 뭐 민사 정도나 가능한데 그것도 뭐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한패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만하죠.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갑자기 제가 보니까는 내가 아니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앙일보 보도 박석호 요즘 행동 이런 거 보니까 그 돈이 진짜 이상지기가 빼돌렸을 수도 있긴 있는 것 같다. 심정이 간다. 나 지금 횡령 배임으로 걸 수도 있.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갑자기 한 거예요. 행동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죠. 네. 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그전에는 이상직과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이상직이 명백히 저렇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도 그 회사 인수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어떤 회복을 안 하고 봐주고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경우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직하고 계속 이제 그 협력하고 이렇게 되면 본인도 걸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저에게 하면서 아마 이상직은 속으로 되게 화가 났을 겁니다. 성남순 이럴 수가. 네. 그러면 이스타항공 그 인수한 이 성정의 형남순 회장이 인수한 후에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타가 저렇게 되니까 무슨 너무나 수상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오너만 바뀌었지 그 밑에 저 뭐냐 과거에 그 이상직의 그 나쁜 행동들 회사다 말아먹고 노조 탄압하고 거기에다 실무 주역인 사람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이분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정권 바뀌고 오너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상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냐 이거는 깜빵에 있는 이상직이가 대리 사장을 내세워서 계속 지금 이스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남순 회장 그래서 취재하게 된 것이고 본인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분 말을 믿고 다 써 일단 믿었다기보다 당연히 이제 어쨌든 취재원으로서 제가 존중하고 저렇게 다 써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뭐 형남순이 정말 바지였는지 그거는 내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황이 수상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 이상했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그걸 자본 잠식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항공 운항 면허 AOC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공사는 AOC 면허를 받지 않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업을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타는 알다시피 이제 이상직 사태 게이트로 인해서 2년 넘게 운항을 못하면서 자동으로 그것이 반납이 됐어요. 한마디로 택시 운전기사가 무슨 사고나 문제를 저질러서 택시 면허가 운항 면허가 뺏긴 거야. 압수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본인이 반성하고, 그다음 본인이 재무 구조 다 이제 정상화해서 여러 가지 비행 능력 다 입증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자본 잠식 상황인데 아닌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로 우리 자본 문제 없다고 해서 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누가 이것을 항공 운항 면허를 보류했느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보류를 했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스타항공.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스타항공은 조만간 우리 비행기 띄우니까 빨리 돈 여기저기서 꾸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날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스타항공 지금 뭐 잔뜩 돈은 어쨌든 들여놨는데 비행기는 못 띄우니까는 식물회사가 일단 됐고 그 상황에서 형남순 회장의 다른 회사, 계열사까지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형남순 회장은 이것을 넘겨버렸습니다. 매각을 했어요. 나갈 때 손에 쥔 게 지금 기사를 보면 300억 원 정도인데 실제로 드린 돈은 2천억 원 가깝다고 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거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래서 이스타항공은 이상직부터가 나쁘고 문제가 많지만 그 직후에 인수한 이 분들도 너무 이상해요. 예.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타항공 끝까지 뿌리를 파야 됩니다. 이게 뭐든지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부정이 자행되고 그리고 그 부정이 발각돼서 오너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인수한 사람도 바로 그 오너의 측근들, 오너의 그 잘못을 그대로 다 실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계속 뭐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너가 삥땅친 70억 원의 돈을
후임 오너가 전혀 문제도 안 삼고 있었다는 거, 이 자체부터도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네. 예. 자, 이스타항공 인수한 형남순 회장 문제를 좀 중심으로 다뤄봤는데, 타이스타 문제와 연관된 문제 이 부분은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중앙일보 취재팀이 2022년 4월에 방콕에 장기 체류하면서 당시에 이 의혹을 취재해서 그때 보도를 해서 크게 당시 파장을 일으켰었죠. 2021년, 2022년에 이 사건들이 타이스타지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많이 특종 그런 걸 많이 냈었는데 강찬호 논설위원님도 이제 많이 기여를 하셨고요. 근데 취재팀의 당시에 보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이스타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8년 총 자산이 71억 원이었는데 미수금. 예, 2020년에는 19억 원, 2021년에는 16억 원. 이 16억 원으로 줄었다. 그래서 3년 사이에 55억이 사라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비용 문제를 한번 처리한 걸 보니까 판매기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2020년 46억 원, 2021년 18억 원 이렇게 판매 관리비로 썼다. 3년 동안의 수익은 2,100만 원인데 66억 원을 판매 관리비로 썼다. 그래서 이 60억 원 뭉칫돈이 대체 어디로 갔느냐?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서창호라는 분한테 2억 명께 이 서창호 소유가 어떤 거 제대로 된 기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고액의 앨범 듣기로는 하면 박석호 사장보다 더 많이 더 많은 돈이 갔다. 동등하거나 더 많은 돈이 갔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우선 근데 그 돈은 완전히 회사의 생산성과는 관계가 없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 거고, 둘째, 이 회사가 어쨌든 비행기를 시험 운항까지는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까지 날아오기도 했어요. 몇 번은 날아오기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무엇보다도 모 회사가 2020, 이 회사가 이제, 서창호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해서 일을 하게 만든 게 2018년 7월부터인데요. 2020년 2월쯤에 가면 이스타 항공이 그때 이제 회사가 망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체불이 들어가요. 그리고 2020년 4, 5월경이 되면 그 여파가 당연히 타이스타한테 맺혀가지고 거기도 이제 돈을 못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직원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이 간 것인데 놀라운 것은 완전히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랬는데도 회사의 그 어떤 법적인 그런 어떤 존재와 사무실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은 못 버는데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간 이상한 회사였던 거죠. 이게 1번.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이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게 없는데 계속 뭐 인건비니 건물 임대료니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니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산에서 나가니까 저 돈 중에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 자체 돈 못 버는데 존재를 유지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그게 당연히 있고요. 1번. 그런데 그것 으로만 보기에도 너무 돈이 나갔다 한다면 요거는 뭔가 비자금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에 지금 비자금의 정확한 출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 왜냐면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게 해외에 있어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쪽 제가 관계자 들어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나라 사법기관하고도 공조를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하여간 그건 굉장히 좀, 왜냐면 해외에 가서 녹아버린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녹아버려. 우리 같으면 국내에서 있으면 그게 어디로 갔다 다 자금 출처가 나오는데 뭐 우리보다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불투명하거나 뭐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그 나라 어쨌든 예를 들어 사법 당국과 금융 당국까지도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규명이 안 되고 있어서 섣불리 지금 어디로 비자금이 흘러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뭔가 좀 의심은 갈 수 있다 이런 상황까지만 나온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1억 원이 타이스타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그렇죠. 서창호 씨 취업과 월급, 뭐 렌트비 이 사용할 비용에 관해서도 이상직이 와서 박석호 대표한테 이렇게 줘라. 그리고 전무이사 시켜라.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진술을 했잖아요. 그렇죠. 박석호 씨가. 네네. 그런데 71억 원 중에 더군다나 판매 관리비로 66억 원을 썼다고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 66억 원을 박석호 대표가 어쨌든 사인을 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했을 텐데 박석호의 진술, 키맨이 될 만한 이 박석호의 진술 과정에 일단 이상직에게 전달했는지 누구에게 전달, 여기까지는 확인이
검찰에서 확인했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지금 제가 취재를 일단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전달을 해도 아마 이상직까지는 갔을 텐데 얘는 그러니까 박석호 얘랑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박석호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쪽하고는 전혀 그 일종의 이제 점조직 비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 관계는 없고 왜냐면 점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검찰 쪽 얘기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워낙 걸린 게 많잖아요. 울산 선거 비리. 그다음에 저 뭐냐 우리 저 뭐냐 탈북한 우리 저 뭐냐 청년 두 명 북한으로 보내서 사실상 죽게 만든 거. 예. 또 멀쩡한 우리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는데 그걸 세상에 월북으로 보면 끔찍한 끔찍한 하여간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전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밑에 최종 실무 책임자까지만 추궁이 가능하게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뭐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말을 했다는 정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무 책임 최고봉인 뭐 예를 들어 서훈, 정우영 뭐 이런 사람들 최고봉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떠냐면 증거 들이대면 뭐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밑에가 한 모양이다. 난 모른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걸 지시하는데 내 윗선이 이걸 지시할 리가 있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요게 결국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일 텐데 검찰을 수사할 날이 지금 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이 핵심 이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 이 비리 그래서 지금 핵심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 예를 들어 이상직 그다음에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어쨌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 시킨 건 예를 들어 지금 이화영은 어쨌든 진술 뭐냐 그거 했잖아요. 근데 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분명히 했다가 이제 협박받고 다시 지금 말을 바꿨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이 사람은 그래도 슬립 오브 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만 현재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면 민주당이 대통령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면 복권 된다 이거예요. 복권까지 뭐 그래서 지금 이걸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지금 어쨌든 정치가 좀 잘 돌아가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그 여당과 정부가 국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버텨봤자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 다들 오로지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정권 바뀌면 우리 무조건 다 사면 되니까 그때까지 내가 배신 안 때리고. 내가 만약 배신 때리면 정권 바뀌어도 사면 못 받는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성남대 형남순 회장 어떤 수상한 행적과 타이스타 자금 문제를 네. 좀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마지막 이슈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5시간 논의 네. 끝에 무혐의 결론을 냈잖아요. 네, 네, 네. 수사심의에서 혹시 취재한 내용이 좀 있으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본질은 이제 그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네. 이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가장 큰 거에는 결국은 초반에 그 최재형이 뭐냐,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나는 어떤 직무 관련성도 없고, 로비한 것도 없고, 오로지 진실을 규명을 위해서 언더커버 위장을 해서 몰래카메라 들고 취재를 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수사 초반에 굉장히 분명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거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언론한테도 그 얘기했잖아요. 요게 결정적인 거예요. 요게 결정적인 거여가지고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게 이제 된 거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 뭐냐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여사가 어떤 그 청탁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네. 그럼 그 관계가 뭐였냐 최재형 목사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냐면은 그 처음에 자기가 이제 그 옛날에 아 우리 그 양평에 내가 살았고 양평에 우리 십리길 걸어서 무슨 약국을 다니기도 했는데 그 약국이 바로 우리 여사님 작은 아버지가 하던 곳이었다면서요. 하면서 아버님이라든가 그 연배 고향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이제 여사한테 막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 뭐냐 내가 통일운동가고 목사인데 내가 무슨 도대체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사님 정말 보고 싶다 저를 그렇게 의심하시면 제가 너무 섭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여사한테 했게 해가지고 여사는 정말 좋은 뜻으로 이제 그렇게 아버님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절 얘기까지 하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여사 입장에서는 정말 그 고향 어른이다 아버지 지인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한 거죠. 아, 네. 심의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어떻게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가 만나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서울 그렇죠. 중앙지 수사팀이 그런 내막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네. 저 누구냐 그
김여사 변호사. 아, 김여사. 김여사 변호사. 변호사도 같이 갔잖아요. 예, 예. 김여사 변호사가 이제 갔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다음번에 제가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더 다음 방송을 위해서. 그럼 마지막 질문만. 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지금 일주일도 이제 안 남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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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이건 혐의 없음으로 해서 마무리 처분하고 갈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네. 또 하나 남았죠. 이 9월 12일 날 네. 타이스타 아니요 타이스타는 아니 타이스타네. 도이치 모터스. 네. 아까 건 태국 이건 독일인데 도이치 모터스 이번에 그게 나옵니다. 어디 판결이 나오잖아요. 전주 판결. 네. 여사 지금 문제가 두 가지죠. 명품백하고 도이치인데 이 도이치가 9월 12일이라서 이거는 불기소 처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이원석 총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좀 현명치 못한 행동이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길이 없어서 고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에서 이미 나온 거죠. 법적으로 처벌할 길이 없다는 얘기는 불기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오늘 본인이 사실상 그 얘기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얘기를 했나요? 오늘 그 얘기했어요 지금. 아, 예. 그러면 예. 이제 방향은 딱 정해져 있군요. 네, 그거는 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워딩은 이겁니다. 적절치 못하고 현명하지 못했다. 이거는 누가 얘기했나?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네. 대통령 워딩을 그대로 이어붙인 거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절치는 못했고 현명하지는 못했지만 법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 그래서 나도 고심했지만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송기인 제주별장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취재 결과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새로운 소식도 듣게 됐네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방금 이제 국민일보가 보도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창호 씨가 취업하기도 전에 이미 다혜 씨 부부의 살집을 포함해서 여러 것들을 다 이미 준비가 끝났다, 마쳤다 이런 네. 정황이 포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그 뭐 취업은 확정된 거고 나중에 뭐 면접하고 뭐 서류 내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한 거다. 이거 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걸 이제 날짜별로 하니까는 집 계약을 먼저 했다는 건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이 그 집 계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그 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진인석 관리 담당을 하던 신우석 씨, 신우석 행정관 지금.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렇죠. 신우석 씨가 그 태국에 미리 가서 다 정지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 담당이면은 친인척이 뭔가 비리를 저지르는가를 이거 감시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안에 있습니다. 민정 쪽이면은 뭐 좀 뭐다 뭐 어떤 일단 법률적인 이야기 그리고 감찰 이런 거잖아요. 공직 기강 네. 이런 건데 그 안에다가 둔 이유는. 돌봐주라고 둔 게 아니고 돌봐주는 건 가령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같은 거는 이부속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딸 이런 데는 그거 없어요. 감시하라고 둔 사람이 신우석인데 네. 죄송합니다. 국방부 장관 이름만 헷갈려서 신우석인데 네. 이 신우석 씨가 감시는커녕 이게 전부 다 수발을 든 거예요. 수발을 들어가지고 그 또 태국까지 가가지고도 이 집을 먼저 알아보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유기견 토리 토리를 이제 보내는데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 청와대 직원이 가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문다혜 서창호가 갈 때 들어간 게 아니고 예. 청와대 직원 그러니까 그 반려견을 외국으로 비행기를 태우려면 수화물처럼 그렇게 못해요. 직접 가야 그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군요. 데리고 가는데 물론 거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타는 건 아니지만은 가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요. 네, 반려견, 입양견을 담을 이제 가방은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그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청와대 직원을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반려견을 데려다 주려고 이게 그리고 또 그 가면서 태국에 이주를 하면서 몇 개 부서가 지금 동원이 됐습니까? 뭐 그 일자리 마련하는 데까지 하면은 뭐 민정수석, 인사수석부터 시작해서 이 또 그 이부석 그러니까 이 그 신우석 씨, 신우석 씨를 비롯해서 했는데 거기다 또 경호원 가는 경호원도 다 갔죠. 경호원 가서 경호원하고 또 동거래돼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 심지어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데까지 청와대 인력이 동원이 됐다. 이거는 대통령 딸 현직 대통령 딸 태국에 이 이주하는 것도 뜻하지 못해서 이주를 한 것일 텐데
그 과정에서 온통 청와대 전 조직이 동원돼서 그 수발을 든 거예요. 이거는 이거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거 국정감찰감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청와대 게이트. 국정조작감이죠. 네, 청와대 게이트네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 청와대,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청와대 게이트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네.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데 그거 저 경화 그 청와대 직원이 갔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반려견도 입양견도 참 태국 여행까지 하고 그런데 청와대 직원이 상당히 알뜰하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전달을 했군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문제를 조금 더 좀 파헤쳐 볼게요. 당시에 서창호 씨가 타이 이스타젯의 대표인 박석호 대표하고 면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네. 지금 이야기는 면접을 하기도 전에 타이 이스타 대표는 박석호인데 면접을 하기도 전에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월세집도 구하고 박석호는 이 서창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상직과 청와대의 사실은 서창호 미래학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는 것을 그냥 그 자체로도 확인해 주네요. 그렇죠. 날짜별을 하면 그러니까 이 박석호 대표가 처음에는 입을 안 열었어요.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주지검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작년 9월에 가고 나서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증거들을 내니까 제시를 하니까 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데 그때 그 첫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실 뭐. 이, 그, 왜 채용을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현지 대표 입장에서는. 왜 서창호 씨를 채용을 했느냐. 아, 그 채용한 거 이상직이 전화와서 1억씩 하고 주면서, 1억씩 하고 주면서 월급까지 다 정해줬다. 월 800만 원에 이, 그, 거주비 350만 원, 그 1150만 원, 이렇게 다, 그것까지 다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아, 박석호 그 대표인데, 전무로 오는데 나보다 월급이 많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와. 그 본인보다 황당했죠. 황당했겠네요. 황당한 거죠. 네. 아무것도 그 이런 경력도 없는데 보내니까는. 그래서 이미 그때 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이야기해서 다 정해져 있었고 박석호 씨는 그냥 절차만 밟은 거죠. 절차만 밟았는데 그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상직하고 이야기가 돼서 그때 또 중진공도 거기서 뭐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중진공 직원도. 예. 그러니까 중진공 직원하고 청와대 그 직원 이 신우석 씨하고 서로 가서 미리 이제 살집 다 맞춰놓고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면접을 본 거죠. 면접을 봐서 그때 박석호 대표가 서창호 씨를 떨어뜨릴 권한이 없었어요. 어차피 회장님이 다 그 꼬재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니까 이게 이 지금 뭐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 중진공 이사장이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그 중진공 그러니까는 이상직이 오너로 있는 타이스타젯에 서창호 씨가 취업한 것이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윤건영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저기 한참 전에 중진공 이사장이 됐다. 그리고 또 나중에 취업을 했는데 그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던데 불과 4개월 전이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4개월 전에 이미 중진공 이사장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는 타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거다. 이게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안 맞아요. 다 깨지는 거죠. 다 깨지고 있어요. 예. 그 태국 이주 과정에서 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 9일에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장이면서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던 신우석. 당시에 검찰이 신우석 씨에게 증인신문 질의를 하면서 여러 이제 사실관계 확보한 증거 정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이상직과 태국 이주 과정에서부터 85회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뭐 이게 이제 공개를 됐잖아요. 그러면 태국 이주 과정에서부터 벌써 신우석 행정관과 이상직과 통화를 했다면 이상직의 실무를 담당하는 또 이스타항공 실무자들하고 통화한 흔적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신우석 씨가 그럼 태국의 이주 과정부터 실제로 이상직과 또는 이스타항공 관계자들과 교류하면서 이 작업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일단 아무리 청와대 직원이라고 해도 행정관이면 사급이거든요. 네. 사급 행정관하고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스타항공 회장하고 85회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85회가 언제냐면 2019년 1년 동안 85회예요. 아. 왜 그러냐면 2019년 초에 곽상도 그때 그 국민의힘 의원이 네.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서로 대책을 논의하느라고 2019년 1년 동안 한 게 지금 85회로 나오거든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2주 단계에서 2018년 2주 단계에서는 또 상당히 또 교류가 많이 있었겠죠. 교류가 많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왜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진공과 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중진공 이사장 된 거하고 취업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왜 청와대 친인척 담당 행정관하고 그렇게 수차례 서로 통화를 했느냐. 그 문제는 뭐 그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차피 신우석 행정관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 한번 좀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전주지검이 이제 공판전 증인신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신우석 행정관이 선의배 행정관을 제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바로 보고했다. 이렇게 전주지검이 공개를 했죠. 신우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신우석 씨가 다혜 씨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국해 면담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에게 어떤 공개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부부와 관련 아니 문다혜 부부와 관련해서 신우석 행정관이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고 백원우는 그러면 입을 딱 닫고 닫진 않았 씹었진 않았겠죠? 왜 씹어요? 큰일 나게. 큰일 나죠. 그걸 하면. 큰일 나죠. 그건 대통령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네. 아니면 조국에게 일부 보고를 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에 직보를 했는지 이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황이 안 나와 있지만 문재인에게 직보했을 가능성까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 가령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뭐 이조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고 문다혜 씨가 경호원과 동거래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신우석 씨 입장에서 뭐 백운우나 그 위에 백운우나 이렇게 보고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경호처하고 또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이야기했을 테고 그래서 백운우가 그때 소환이 됐잖아요. 예. 소환이 됐는데 백운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민정비서관 밑에 친인척 관리팀이 있으니까는 아마 그 태국 이주나 아니면 취업 과정에서 백운우와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상의를 했겠죠. 예. 디테일한 백운우도 그때 실세였어요. 디테일한 부분을 상의를 했을 테고 그리고 이 필요에 따라서 인사나 이런 문제는 이제 조국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뭐 임종석하고도 뭐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인사위원회를 열고 막 했었으니까는.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이거는 공식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문재인에게 보고를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뭐 딸 이야기인데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는데 가장 많이 저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김정숙 씨 아닌가 싶어요. 아 김정숙에게 네, 신우석이 아무래도 이제 딸 이조하고 그런 거 김정숙이 그걸로 막 돈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정숙의 그 수발을 들었던 양인에서나 그 또 유성아 씨, 유성아 씨가 또 돈을 보낸 그 흔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특갈비냐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직접적으로 챙긴 사람은 김정숙 씨죠. 어머니인 김정숙 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돈도 보내고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우석 씨가 가장 많이 보고를 한 사람은 김정숙 씨일 거다. 아 그런 문제도 있네. 이게 신우석이 그러면 사실상 이 태국 이주 과정에서 백원우한테 보고를 했지만 중요한 협의 자체는 김정숙하고 직접 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에 전달되도록 했을 그런 것들 개연성이 굉장히 많네. 그렇죠. 네. 김정숙 라인이네요. 김정숙 라인이죠. 김정숙 라인으로 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 네. 지금 뭐 보좌계산 5천만 원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 뭐 그 김정숙의 수발을 들던 제2부속 비서관 유송아 예. 여기가 개입이 돼 있고 김정숙의 옷을 담당하던 양인혜스가 다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 위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태국 이주를 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토리를 이게 저 태국으로 보내는데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겠어요? 그 김정숙 선에서 아 그 저기 그 다혜가 키우던 그 애완견이니까는 그걸로 보내줄게 하고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제 청와대 직원 통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겠죠. 설마 그 일국의 대통령이 그 토리 보내는데 그 직접 뭐 관여하지는 않았겠죠. 김정숙은 사실상 자기 딸과 사위가 가니까 또
아무리 세심하게 챙겼겠죠. 돈 문제나 거주 그렇죠. 문제나 사실은 취업을 한다면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이런 걸 다 챙겨서 자기 딸이 잘 살게 했을 건데 살림살이는 뭘로 보내고 어떻게 준비하고 현지에서 집을 사고 나면 살림에 뭘 필요하고 또 현지에서 그걸 스폰서를 할 사람들이 누구 이런 걸 김정숙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신우석 그 행정관이 네. 태국 가가지고 이제 다 알아봐서 와가지고 김정숙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런 부분은 뭐 살집 이런 거 김정숙에게 보고를 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그 자녀가 그러니까 손주가 되죠. 그 자녀가 국제학교 다니고 예. 뭐 이런 부분도 일일이 다 챙겼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 할머니한테 보고하지 할아버지한테 보고하지 않았겠죠. 아 그러네요. 그 가능성 역시 이 문제는 또 김정숙 게이트와도 관련이 돼 있네요. 자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문재인 일가의 범죄 행위 행각 구체적인 정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공판전 증인신문에 물론 신우석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이 워낙 중요한 많은 범죄 증거들을 당시에 법정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 이후에 문재인 양선 사자가 발칵 뒤집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뭐 조국이나 임종석을 조사할 때하고 다른 차원에서 증거들이 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계속 쏟아지는 문제에다가 이 증인신문 과정에 나온 구체적 정황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요? 송국권 법무장이 화나 있다 이렇게 다를까요? 아니 국민이 화나 있죠. 네. 아니 지금 이 이제 다른 것도 다 있지만은 뭐 월성 울산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권력형 개인 비리거든요. 네.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아 뭐 탈원전 이거 뭐 국정 뭐 철학이어서 뭐 그러면 이제 또 저로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요. 뭐 그 월성 원전 견제수 조작 그런 거 아니면은 뭐 탈북자 뭐 문제나 이런거나 다 있지만은 이거는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이상직에게 2억 2,300만 원 이거 받은 거 그리고 또 5천만 원 보자기가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보도가 나온 게 5천만 원 보자기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 중앙일보에서 제일 처음 보도가 나온 게 6월 달인데 6월 달에 5천만 원을 지금 알려진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다에게 보냈는데 그 시점을 그 두 개 언론에서 그 시점을 2020년이라고 못 박았더라고요. 2020년이라고 못 박았으면 재임 그러니까 퇴임 전이 아니고 재임 기간에. 아. 네. 그 6월 달에 한번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럼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조국이나 윤건영이 그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퇴임 후에 그렇죠. 나가서 뭐 돈을 붙여야 되는데 그거 시위대가 양산 그 사저 앞에 있어서 못 나갔다 하잖아요. 그럼 예. 퇴임 후잖아 그거는. 예. 근데 퇴임 전에 2020년이라는 게 언론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검찰발로. 그럼 이게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전 가족이 저는 그게 특활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왜 5천만 원 돈다발이 있겠어요? 근데 청와대 때는 뭐 물론이고 퇴임 후에 퇴임하고 한 2개월 만에 어떻게 그 시골 마을 집에 5천만 원이 있겠나? 그러면 들어올 때 이제 이사할 때 이삿짐 속에 들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청와대에 있을 때 막 5만 원권 썼다는 게 막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잔금일 수가 있어요. 특갈비 잔금. 그러면 이런 논란이 일어났으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아 국민이 정말 화가 났겠구나 해가지고 해명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왜 맨날 그 윤건영 시켜서 윤건영 잘 알지도 못하는 윤건영 시켜가지고 걔는 뭐 헛발질하게 막 만들잖아요. 무슨 뭐 현금을 뭐 돈 뭉치를 뭐 이거 핸드폰으로 그 이체를 할 줄 모른다? 아니 돈 뭉치를 어떻게 핸드폰에 집어넣어? 새로운 방법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해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재인이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산이 터질 때마다 이거 이렇게 이거 빨리 해명해 하니까 28명이 쭉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적반하장이죠. 예. 자, 앞서서 이제 이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의 깊숙한 개입과 관련된 특히나 취업 전에 이미
태국에서 살 집들 다 마련해놨다 이런 걸 국민일보가 보도해서 그걸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자, 문다혜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다혜가 어제죠. 12일 어제 새벽에 X 트위터죠.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글을 올렸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려받고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말일 뿐. 일단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예.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저려받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 말 예. 맞자. 그러니까 예. 말인다는 건데. 말 타는 거. 네, 말 타는 거.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자기는 이제 아버지 문재인을 겨냥을 하는데 겨냥을 하는데 자기는 그 이제 거쳐가는 거라는 이야기죠. 예. 자기를 밟고 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점이 많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예. 문다혜에게 모든 돈이 돌아갔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만 보면은 이제 표적은 내 아버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희생양이야. 이런데 이게 더 보강하는 것이 예. 이 최근에 그 9월 1일 날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인용을 해서 돌맞은 개구리가 되어보면 예. 그랬잖아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자기는 밟고 밟히는 말, 돌맞은 개구리. 뭐 지려밟고 가시 없습니까? 예. 돌맞은 개구리가 되어보면 예. 뭐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어쨌고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런 게 있어요. 예.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러니까는 겨울에서 돌을 던졌는데 무심코 그 돌을 자기가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희생을 당했다는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이 희생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자기는 그냥 그냥 저러 밟힌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월 25일 날 SNS에 글을 또 올려요. 그 오래됐죠. 거기 보면은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우리 아버지 표적이 된다 이제. 예. 그러면 우리 아버지 표적이 된다고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나는 돌맞은 개구리고 그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 그 가정에서 내가 더럽혀지는 말이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고 나는 그 가정에서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제 탄압을 당하는 거다.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글을 쓴 시점을 제일 처음에 이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게 1월 25일인데 이 시점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수 그 전주지검장 부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여서 이 시점에 다 소환됩니다. 1월 2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저 옛 남편 서창호 씨를 비롯해서 뭐 주영훈 경호처장이나 백은호 막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막 이 시점에 소환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글을 올린 거죠.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것은 우리 가족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수사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있는 걸 아니까는 이 미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정치 수사다. 그리고 정치 수사하고 타깃은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마치 희생이 당하는 것처럼 하느냐. 이것은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버지에게 책임이,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으면은 문재인은 이거를 방어를 하는 수단이 있어요. 정치 탄압이다.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버지에게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 문다혜는 그냥 그 사법적으로라도 이제 빠져나가려고 문다혜는 뭐 정치 보복이다. 자기가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아버지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희생양이야.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려고 하지 마.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된 이런 각도에서 그러면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문다혜 김정숙 관련된 여러 이제 사실은 뭐 금전물의 문제라든가 고급 의상이라든가 인도 타지마을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김정숙 문다혜로 지금 집중된 사안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안들을 거쳐가는 하나의 공격 포인트다. 검찰이 문재인을 잡으려고 하는 포인트다. 그렇다면 표적을 그렇게 아버지가 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다혜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말이다. 그러면 차포가 있다. 그러면 아빠는 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장기로 하면? 예, 예. 예. 그렇다면 결국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검찰의 조사 타겟이 되고 있긴 하지만,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 같은. 떠넘기죠. 예. 근데 떠넘기는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버지는
그 방어할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예, 예. 이렇게요.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걸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아무 죄가 없으니까 너 나 처벌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책임을 물어. 그런데 이 속마음에는 아, 그 막 이재명도 찾아오고 이재명도 막 저 양창로도 찾아오고 막 이 처음에 친문위원들 27명 막 방어를 하다가 이제 37명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예. 37명 방어를 해주고 하니까는 이것은 이제 정치적 사건으로 돼버리면은 그 큰 정치적 사건 안에 이게 다 묻혀버리게 이제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어.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은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든지 말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든지 나는 처벌하지 마. 나는 그냥 그 개구리야. 돌맞은 개구리야. 이렇게 그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모든 돈 흐름을 보면 모든 게 다 문제에게 갑니다. 나는 저는 이게 일종의 비자금 관리를 한 거 아닌가까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문다이스가. 왜냐하면은, 이 출판사에서 왜 돈을 2억 5천만 원을 문다이에게 줘요? 그 문다이스에게 2억 5천만 원 준 거.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보자기. 저는 이제 몇 번이 있다고 보는데, 그 보자기로 해서 문다이스에게 다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문다이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별장 3억 8천. 이것도 정말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지만은, 그 제주 별장을 본인 소유로 어쨌든 돌렸잖아요. 돌렸으면은 그것도 최종적으로 문다이에게 갔죠. 그러네요. 2억 그 이상직에게 받은 것도 결국은 문다이에게 간 거예요. 생활비로 뭐 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문다이가 그 양인에서나 뭐 이쪽에서 또 돈 준 것도 문다이에게 줬고. 그리고 그 경호원과의 또 동거래. 동거래 했는데 그 동거래를 그 돈, 그 서울, 그 경호원의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누군가 인출을 했는데, 그 이제 나중에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럼 모든 게 문다이에게로 지금. 아, 돈의 마지막에 종착지는 문다이로 되고 있군요. 아. 왜 그러냐면은, 뭐 문재인이나 이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저 감시의 눈이 많으니까, 많아서 그런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별장, 제주 별장 같은 경우도 그 문재인이 퇴임하고 나서 3년 연속 이제 여름에 거기 가서 한 열흘 동안 머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저는 그 문재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문다의 이름으로 이제 어쨌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돈의 종착점이 문다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상당히 무슨 뭐 일종의 비자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개구리라고 해버리니까, 개구리라고 하니까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는 그 목적으로 지금 개구리론을 펼쳐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문다이는 저는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였냐면 말이라고 하지 말고 조리라고 해야지. 왜 본인이 말이라 차포 말상 조리인데 순위도 그러면 네. 자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마 저기 뭐 장기 둘 줄 모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냥 뭐 나올 그냥 어떻게 뭐 문맥을 맞추다 보니까는 더럽혀져야 마땅 말.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일종의 뭐 장소가 이제 타고 가는 네. 그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밑에서 그냥 그 모르고 그냥 뭐 애만 쓰고 그냥 뭐 당하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그 의미로 그냥 말을 쓴 거지 지금 뭐 장기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다? 알겠습니다. 문다혜 씨 글 한번 좀 이런 내용이 있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이렇게 올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다.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죠. 지난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바보가 되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나 자기는 글을 써서 밝히겠다. 그럼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다혜 씨 말대로 하자면 돈 5천만 원은 어떻게 받게 됐는지, 2억 5천만 원의 돈은 지금 어떤 내역인지, 이런 수많은 뭐 양인에스한테 받은 돈, 유승화 전 춘추관장한테 받은 돈, 경호처 직원 관련된 거래 내역,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본인이 기정사실화 되기 전에 본인이 그러면 말로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라는 게? 그걸 이제 그 밝힐 수가 없으니까 개구리 이야기도 하고 뭐 아버지가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걸 밝힐 수 있으면 벌써 밝혔죠. 이 지금 뭐 윤건영이나 고민정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그때 문다이가 참지 않겠다 하고 나서 갑자기 막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모르더라고. 내가 제가 볼 때는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 살던 집을 팔았다 그러는데 살던 집 어떤 집을 팔았다는 거야. 보암동에 그때 뭐 압수수색에서 집 그대로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 뭐 홀로 그때 뭐 경호원과의 동거래가 그게 또 부동산 매입하는데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하는데 그냥 딱 그거예요. 3억 8천만 원 아 집 팔아서 산 거야. 딱 그거 하고 심지어 그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 받은 거는 또 그 출판사 그 관계자가 검찰에 진술을 할 때는 2억 원이 뭐 디자인비고 문자의 디자인비고 5천만 원 빌려줬다 했는데 또 2억 원을 계속 쪼개더라고. 쪼개가지고 1억 원은 디자인비고 뭐 1억 원은 뭐 아버지 인세를 대신받아서 송금을 했다. 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아버지 거를 왜 대신받아서 송금을 했느냐. 차라리 검찰에서 했던 것처럼 그 출판사 관계자가 진술했던 것처럼 디자인비 그 책 디자인비 2억 이러면은 1억이나 2억이나 그냥 뭐 말도 안 된다고 넘어갈 텐데 그걸 또 쪼개서 해명하느라고 더 의혹이 커지잖아요. 측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정당한 돈이고 보장이 5천만 원, 2억 5천 이런 게 정당한 돈이라면은 벌써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이야기 안 하면 그죠. 사저에 있는 비서관들이 입장을 밝혔겠죠. 사실은. 다 밝혔겠죠. 예. 그래서 뭐 윤건영이 지금 전화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저에 있는 비서관들한테 이거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면은 이 만약에 이게 그 문다이 씨나 김정숙 씨가 이것을 그 설명을 해주라고 했으면 다 설명을 할 텐데 설명을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론전을 하면서 이거 정치 쟁점화 시키려고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윤건영 의원이 그런데 해명을 한답시고 입장을 밝히면 오히려 여론이 더 나빠지고 의혹은 해소는 안 된 채 의혹은 부풀려져요? 그럼요. 예, 문다혜도 지금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뭐 지금 이게 기정사실화되기 전에 자기는 글로 표현하겠다. 막 이런 걸 밝히고 있지만 국민적 비난은 더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양산에 있는 그 비서들이 문다혜 이렇게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자제를 해라. 자제를 하고 이건 정치 탄압 문제로 해서 결국은 정치권에서 나서서 하도록 하면서 양산은 적절한 시점에 나서면 된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충고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문다혜가 감정적 글을 그냥 반복적으로 써요? 그런 충고를 지금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충고를 받고도 문다혜 자신이 그냥 감정적인 스타일이라 그냥 즉각적으로 새벽에 막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난 지금 종합적으로 이거 저기 전부 다 그 뭐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건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죠.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그 김정숙, 문다혜, 네. 문준용 씨도 제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어쨌든 문준용은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이제 운명 공동체가 돼 있는데 어디 그 비서관들이 운명 공동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운명 공동체는 안에서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야 너는 그 모른다고 해라. 너는 모른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다 넘겨. 왜 너는 그냥 개구리라고 해. 돈 많은 개구리. 그러면 여기는 그동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방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치 쟁점으로 몰고 가서 지금 실제로 그 이재명이 또 본인 필요에 의해서 이걸 정치 쟁점으로 막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 TF까지 만들어가지고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자기 7인의 멤버 김영진 보고 그것을 이제 이슈화 시키라. 그리고 또 이 심지어 문재인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게 하나하나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뭐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이게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그냥 모조리 퉁 쳐가지고 이 정치 쟁점으로 만드는데 이제 저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는 그 비서관들이 거기다 대고 말 못하죠. 네. 이미 그 운명 공동체에 대고 비서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 간에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어떤 식의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방식의 의사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비서관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통제하면서 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일 거다. 그렇죠. 운명 공동체 집단의 네.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건 이미 운명 공동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 공동체도 되죠. 이재명과의 범죄 공동체가 된 상황이어서 어떤 그 양산에 가 있는 비서관들이 뭐 자제를 하라거나 이렇게 할 계제가 지금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결국은 이제 탄핵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드는 거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 나름대로는 일종의 지금 대치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범죄 혐의가 막 드러나서 공격을 받으니까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공격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극복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어쨌든 전국을 혼란하게 하고 현 정부를 종식시켜야 자기들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대치기 하기 위해서 계속 정치 쟁점으로 만드는 거고 그 군다이스가 이렇게 뭐 자기 아버지가 표적이 될 거다 막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부터가 이거는 정치 쟁점만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에요. 예. 자, 문다이스 소환 조사가 지금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전주지검이 소환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추석 연휴 직후에 소환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긴 한데 연휴가 18일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듣기로는 연휴 직후에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소환조사 일정은 27일, 28일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환 일정이나 이런 것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 이제 변수가 있죠. 뭐냐면 검찰총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때 이런 상황까지 가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를 그 막았었다는 이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그 임기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막판에 들어서서 일종의 레임덕에 걸렸어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레임덕에 걸렸습니다. 그때가 기점이 그때 5월달에 대검 간부들 대폭 교체해 버릴 때, 그때 패싱론이 있었잖아요. 이원석 패싱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용산의 민정수석도 새로 들어서고, 그때부터 5월달부터 지금까지 이원석이 이 하얀 곡선을 거리는 사이에.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네. 이게 그 레임덕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전주지검만 이야기를 하면은. 전주지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법조계나 들리는 게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전에 중앙지검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그 전주지검 때 수사를 해서 하면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전주지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그때 형사3부에 9명의 검사를 다 투입해서 이제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을 직접 소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장강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전주지검보다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낫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특수통 검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저는 옮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소환 날짜 같은 것이 아, 변동성이 좀 있겠네. 변동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려 있는데 어쨌든 이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이미 칼 집에 칼을 도로 집어넣기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이제 표현은 그런 표현들을 써죠. 예. 예.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은가요? 송권 평론가님 목소리가 좀 작다는 이야기도 좀 있네요. 혹시나 목소리 토 조절에 좀 이런 걸 맞출 수 있으면 맞춰. 피디님 한번 보시죠. 예. 우선 지금까지는 문다의 일가, 문다의 태국 이주 과정이나 문다의 지난번 트위터 계정에 쓴 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조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우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 청담동 술자리는
2022년 7월 19일에서 20일에 있었다고 당시에 관련자들이 의혹을 제기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무겸 민주당 전 의원이죠. 이 김무겸 전 의원과 당시에 보도를 했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이 사건 그리고 기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늑장 기소죠. 이것도 늑장이에요. 이것도 또 공교롭게도 이현수 검찰총장 체제가 끝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이 아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는 이 말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처음에 경찰에서는 이것을 면책특권을 적용을 해서 이 송치를 안 했어요. 송치를 안 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지금 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 어쨌든 뭐 늦었지만 기소는 됐죠. 이게 면책특권이 이제 검찰은 안 된다고 본 거고 국회 그러니까 경찰은 국회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된다. 국회에서 그때 막 털었잖아요. 예. 그 국회 회의장에서 막 털고 그리고 또 그 당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막 털고 막 했는데 그거는 이제 면책특권이다. 경찰은 그렇게 봤지만은 검찰은 그거보다는 김의겸이 실토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김의겸 내가 더탐사와 협업을 했다는 협업을 했다고 그랬죠. 네,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합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붙이니까는 야합 아니고 협업이에요. 협업 같이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네, 네. 협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업을 하면은 이게 국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갑자기 그 김의겸이 이 본회의장에서 막 털어요. 이거 그 녹음 파일을 털고 막 그 김현장 변호사 30명 첼로 어쩌고 막 하잖아요. 첼리스트 막 하고 났는데 그 자료를 이제 더탐사에서 받은 거죠. 더탐사에서 그 자료를 김의겸에게 주고 김의겸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저녁에 이 더탐사가 방송을 해요. 김의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방송을 해요. 다 방송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업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다 짜고 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는 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 뭐 본인의 의정 활동과 관련한 거지.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없고 어쨌든 뒤에 이제 더탐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넘어섰다고 봐서 지금 그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면책 원래는 이제 그 국회에서 발언 자체만 보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겠지만 더탐사와 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그것을 딱 잡아서 그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기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본 거군요. 핵심은. 그렇게 본 거죠. 예. 네. 자,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여성 첼리스트가 등장을 했었죠. 근데 여성 첼리스트 A씨가 자기 남자친구죠. B씨에게 늦은 귀가를 해명하려다가 한 거짓말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밝혔죠, 나중에.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라는 것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무슨 김앤장 변호사 이런 게 사실은 자기가 만든 가상의 거짓말이었다. 변명하려고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런데 이런 사실이 명백해졌는데도 당시에 그 후에 김무겸 전 의원이 보인 태도는 계속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김무겸은 면책특권 뒤에 숨으려고 했던 것인가요? 그 자체로는? 그렇죠. 끝까지 예. 이제 숨으려고 했고, 뭐, 경찰에서도 그렇게, 내려주니까는,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숨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 김의겸, 전 의원이 참 비겁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비겁해요. 제일 처음부터 본인은 이거 가짜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와. 왜 그러냐면, 이 제보를 이제 받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도 그렇지만은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야기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법조 출입을 오래 했어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법조 출신 오래 했으면은 김앤장 변호사 30명은 모을 수가 없습니다. 김앤장은 숫자가 변호사 숫자가 뭐 한 수천 명이 되지만 전부 다 따로따로예요. 그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가도 다 한 명씩 다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술 먹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김현정 변호사 30명,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벌써 소문이 나도 엄청나게 났을 거고,
본인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면은 가짜라는 게 드러나서 자기가 문제를 제기를 못할까 봐 일부러 확인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니까 이 김현장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관련된 사실은 변호사들이 알 만한 사람들이 여러 있죠. 네, 그냥 다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네. 아니면은 자기 이제 참 그 비서나 뭐 보좌관이나 한 9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 술집에 보내가지고 확인만 해갖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자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양심상 가짜라는 걸 알면서는 못 하잖아. 나중에 만약에 그거 확인해서 가짜라는 걸 알았다고 알았는데 했으면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확인 안 한 거예요. 기자 출신인데 딱 촉이 오잖아. 그런 거, 그런 제보 받으면 이거 가짜다. 뭐 물론 그 녹음 테이프는 있지만은 녹음 테이프도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가 그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은 안 하고 확인을 안 하고 이제 터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또 경찰에서 이거를 또 어설프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또 자기를 그 검찰 총체를 막아주고 하니까는 계속 이거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런 거 영향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러면 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이라는 것을 좀 확고하게 믿었다기보다는 허위일 가능성을 상당히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번 공격 소재로 한번 때려본다. 뭐 그 국회에서 말해도 뭐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네. 뭐 큰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자기는 처벌 대상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허위라 하더라도 때린다 이런 의식을 이미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그럼 보는 거네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좌파 진영에서 여러 가지 계단 퍼뜨리고 하는 것이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났지 않습니까? 그 뭐 광우병이나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계단을 퍼뜨릴 때 사드 뭐 무슨 뭐 이상한 계단들 할 때 본인들에게 진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진실은 필요 없고 그냥 이게 공격 그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장경태가 또 그런 계단 퍼뜨렸죠. 뭐 김용현 그 경호처장하고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 그러네. 골프를 쳤는데 김용호는 내가 사실은 옷 벗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골프를 쳤다. 그런데 김건희 부부는 김건희 여사는 골프를 안 친다고 해요. 못 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가 친 데가 9번 홀 그 나인홀이라는데 대통령이 나인홀 가서 골프를 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기만 한번 해보면은 가짜라는 걸 알아요. 제보가 진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지어낸 건지. 근데 어쨌든 그 안 합니다. 이번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죠 단톡방 해병 단톡방. 아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사실은 녹음 파일 한 30분 네. 정도. 그런데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 그 보좌관이 장경태 보좌관이. 네, 우리 네. 그거 저기 진실은 필요 없어 했다는 거잖아요. 듣지도 않고 우리는 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이미. 있다 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히려 이거를 그 팩트 여부를 확인을 하면은 이게 정치적 공세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거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 관심도 없어요. 진위 여부는. 그래서 제가 김의겸 그 전 의원이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겨레 엄청난 기사를 많이 쏟아냈거든요. 최순실 관련해서. 김의겸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최순실 관련해서 엄청난 그 기사도 많이 쓰고 했어요. 그게 다 그러면 그만 제가 욕놓을 뻔했죠. 미안합니다. 그게 다 그러면은 저거 그 안에서 또 그 가짜가 얼마나 또 섞여 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김의겸이 기자로서든 현재 정치인으로서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진실보도에 가까운 그런 기자로서나 정치인으로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더라도 일단 정치적인 사건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행태들이 사실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부분 하나 마지막으로 김의겸 문제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해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해당 소송이 다음 달 16일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첼리스트 여성 첼리스트가 입장을 밝히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민사소송 이 부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뭐 이제 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고 기소가 된 사안이고 그리고 사실 뭐 그 이거 외에도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그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 있어요. 뭐 그것들도 앞으로 이제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저 금액이 제대로 뭐 그거 나오진 않겠죠. 네. 나오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이제 민사상으로도 어떤 그 결론을 놓으면은 그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는 되겠죠. 민사상 판결이 의미가 있다. 금액과 상관없이 그게 뭐 천만 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민사소송 유죄로 인정되는 그렇죠. 게 의미가 있다. 예. 형사사항으로는 이미 기소가 됐고 예. 민사사항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은 얼마라도 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은 그거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텐데 그 경종이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에게. 예. 이제 흑석동 김우겸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담동 김우겸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흑석 둘 다죠 뭐. 흑석동 김우겸 거기서 돈 많이 벌었는데 청담동에서 추락해야 되는데 자 그런 추락이라는 게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김우겸과 관련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어제 기소가 돼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예, 다른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진우 오늘 저 여기 제목에 이렇게 걸렸네요. 탄핵 중독에 맞선 승부수 주진우. 여러 활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했던 것도 상당히 주진우 의원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에 소속돼 있죠.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 남용 방지법 이런 걸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그간 민주당이 뭐 미당 포함해서 야당이 거대 의석수 뭐 192석 거대 의석수 믿고 검사 탄핵 이런 걸 일방적으로 강행을 해왔죠. 특히나 이재명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들을 탄핵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뭐 탄핵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탄핵 소추 발의 상태로 돼 있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 탄핵 남용 방지법 발의했다 하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그 최근에 뭐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탄핵 발의 최근 네 명을 발의했고 그 전에 또 9개월 전에 이정석 그 수원지검 차장 검사 발의를 그 탄핵을 철회를 했죠 아예 그때는 그 직무 정지를 시켰는데 최근에 헌재에서 9-0으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통위원장들 계속 이제 탄핵을 뭐 발의를 하고 또 사퇴를 하고 이 반복이 됐고 특히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그 하자마자 그 업무 시작한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막자는 거고 주진우 의원은 용산의 그 법률비서관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기도 한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명문화 시키는 것도 있고 방통위원장처럼 이렇게 바로 하지 못하도록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탄핵 그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까지 그때 막 탄핵을 그렇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직무 대행은 탄핵 소추를 제한을 한다. 네. 뭐 보복 탄핵 소추 금지 이건 검사들을 그 이야기하는 거고 네. 탄핵 소추 시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이 내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누가냐면은 TV조선 앵커인데 김광일 있잖아요. 네. 조철보 논설위원. 네. 김광일 앵커가 계속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탄핵 방지를 남용 방지를 위해서 하나는 그 이거예요. 탄핵 한 정당이 한 국회에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을 숫자를 제한하자. 숫자 제한. 네. 한 3회 이내 하든지. 왜 그러냐면은. 자꾸 탄핵을 계속 뭐 발의를 하니까는 직무 정지를 시키고 또 탄핵 발의해서 직무 정지 시키고 이러잖아요, 지금. 방통위원장처럼. 그러면 이게 국정이 안 돌아가요. 국정이 안 돌아가니까는 꼭 필요할 때만 하도록 제안을 하자. 이게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비디오 판독을 제한을 하잖아요, 횟수를. 뭐 스포츠 경기에서. 그 제한을 하는 것은 그 경기가 그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불만 있다고 계속 이거 비디오 보자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처럼 제안을 하자는 거고 하나는 또 획기적인 건데 이 직무 정지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섭 그 검사 같은 경우에 9개월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 헌재에서 기각이 됐잖아. 예. 인용이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기각이 되면은
9개월 동안 직무 정지된 거는 정말 본인이 개인이 손해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 기능이 안 들어간 거잖아. 그럼 국회의원도 그 발의를 한 국회의원도 9개월 동안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시키다. 예. 그 저도 아주 저 동의합니다. 좋잖아요. 예. 저 아니 저는 거기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마침 아주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법률가로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김광일 논설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준데 저도 그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법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상규상 권리와 책임의 등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들이 탄핵을 발의를 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통과가 돼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섭 검사처럼 9개월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면 기각된 상황이 될 경우에 그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그 대표 원내대표 또 발의자 네. 이런 사람들 동일하게 네.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 정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그간에 받았던 월급 그걸 못 받아야죠. 그걸 네. 다 토해 국고에 네. 반납하도록 네. 그런 좀 등가성 원칙을 적용을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은 네. 이게 탄핵을 발의할 때 서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9개월 동안 네. 그 지금 이정석 검사를 탄핵 발의를 했던 사람들은 만약 그 법이 적용이 되면 9개월 동안 직무 정지돼서 국회도 못 나오잖아요. 국회도 못 나오고 9개월 동안 세비도 못 받고 그 세비가 1억이 그 월 1억이 넘는데 한 10억 정도를 세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 뭐 그 발의하는데 주저주저 하겠죠. 그런 효과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 아주 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주진우 의원이 이제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 그까지는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법률가니까. 예, 예. 안 나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리고 어차피 이거 저기 그 통과 안 됩니다. 주진우 의원이 한 것도 예. 소수당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발의를 해야 되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아, 우리 소수당이니까 어차피 통과 안 될 건데 하고 있으면 국민이 모릅니다. 이런 것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거 제안을 해야 된다고 발의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통과가 뭐 민주당이 안 해주겠지만은 그런 문제도 직무 정지시키는 것도 아예 발의를 해서 검토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그럼 이제 탄핵 법률안 발의 제안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면서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절차를 밟는 게 그건 정치 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발의되면 탄핵이 정당하다, 당당하지 않다, 뭐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러면 탄핵을 하고 난 뒤에 기각을 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책임질지. 그렇죠. 예, 예.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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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4명의 검사 뭐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 발의해놓고 지금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런 그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 4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이정섭 소코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 영향이 직접적인 그렇죠. 영향이 상당하다고 봐야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그 9대 0이 나왔으니까 헌재에서. 헌재에서 9대 0이 나오고 그 기각을 한 사유를 보면은 한마디로 허접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탄핵 소추안이 허접하다. 제대로 뭐 형식도 못 갖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4명 그 발의는 해놨지만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서 또 문재인 수사했던 검사들을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철퇴를 내려야 돼요. 네, 그 철퇴를 내리는 게 조금 주진우 의원이 제안한 제안들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 플러스 김광일 안. 네. 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송국권 안. 네. 탄핵의 소추를 했던 정당 대표, 원내대표, 정당의 책임자, 그리고 발의자 이런 사람들도 직무를 해당하는 기각됐을 때 해당되는 기간의 범위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런 일을 같이 책임을 묻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그런 등가성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 탄핵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진다. 탄핵은 헌법에 있지만 그만큼 탄핵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해주셨네요. 예, 오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뭐 문재인 일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탄핵 문제까지 자세히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최근에 있었던 재판 문제, 증인신문 재판, 공판전 증인신문이라고 했었죠.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재판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지금 문재인 양산사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지, 자, 그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이 증인신문 재판에 에서 드러난 혐의들은 중대하고 향후 문재인 관련 수사에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장이자 친인척관리팀장이라고 불렸던 그동안은 신씨라고 했었는데요. 재판이 공개되면서 신우석이라는 게 알려졌죠. 저 현재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신우석. 그런데 신유석 이 공판에 재판부가 지난 5일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참석을 통보하는 결정서, 통보서 이걸 발송을 했는데 문재인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당시에 참석했던 피고인은 대상자는 참석 피고인 대상자는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뭐 피의자 변호인일 수도 있지만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 그리고 피의자, 법적으로는 이렇게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증인신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부가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를 사실상 한 거죠. 피의자 문재인으로 보고 그 참석 대상자로 보고 참석해라 출석 통지서를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피의자 문재인으로 보고 출석을 했다는 출석을 통보했다 요청했다는 네. 출석해라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 의미를 부여하나요? 자, 이제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단서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네.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야 검찰이 수사를 늦게 했지만 제대로 했구나라고 느껴지는 엄청난 지금 그 범죄 행위가 지금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부터 하죠. 자, 공판전 증인신문은 증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소환했는데 몇 번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 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증인 신문을 지금 못하고 있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공판 과정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 어떤 효력으로 이 증인의 신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재판부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게 죄가 될까? 이 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될까? 이걸 봐요. 이게 범죄 행위가 안 되면 공판,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런 고려 없이 그래 알았어 그냥 증인 신문할게가 아니에요. 그러면 증인 신문을 받아들였다는 건 무슨 뜻? 바로 재판부가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피의자가 누구? 문재인. 문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라든지 조현옥이라든지 또 박석호 당시 타이자재 대표 그다음에 이 이상직까지 4명이 이번에 범죄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적시를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 기소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공판전 증인신문이 가능해진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방어권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질문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재판이 내가 피의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의 불리한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듣고 실제 재판에서 방어를 해라. 너희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방어할 기회를 주겠다.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다루기 전에 이 부분 살짝 한번 터치를 하고 갈게요. 신우석의 직책을 보니까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특별감찰 반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친인척 관리팀장도 맡았어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은맹인 것 같은데도 좀 상충된 직무 부분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떻게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 다 비슷하긴 하, 그러니까 다 똑같긴 하지만 청와대마다 약간 그 정부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 이제 대통령마다. 그래서 그쪽에 실제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하고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이 사람이 특별 감찰반이라고 한다면 대개는 경찰이나 검찰 출신으로 그렇죠. 써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당직자예요. 김진애라고 그 지금 저 옛날 의원 도시 무슨 건축 뭐 전공했던 용산에서 그 당선됐던 네네네 그 김진애 의원 보좌관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꽤 네. 오래잖아요. 그래갖고 뭐 계속 당직만 맡았던 보좌관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왜 특별 감찰 반장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특별 감찰 반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제 한 6급 뭐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온 사람, 경찰에서 온 사람 이렇게 다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그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대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반장 이렇게 부르는 정도였고 실제로 맡은 역할은 친인척 관리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친인척을 견제하고 늘 견제한다는 거 혹시나 그런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끔 그 상황들을 늘 체크하고 보고를 하고 실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실제 가서 워닝도 하고 하는 일을 할 때 사람 그 직책이 친인척 관리였대요. 근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 예, 예. 감찰반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특별 감찰반이라고 이제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 예. 일단은 그렇게 좀 한번 나중에 한번 좀 더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부부가 수사 재판을 받을 당시에 조국을 향해서 이런 얘기 했었죠. 그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네네. 예. 근데 앞서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이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되어 있는데 가장 조국에게 무엇을 빚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후에도 서창호 씨 이런 특혜 취업, 취업 특혜, 문다혜 금전거래, 김정숙과 관련된 각종 의혹 결국은 문재인 가족의 비리 관련된 부분은 민정수석은 사실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조국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치려고 하면 민정수석이 공개적으로 칠 수 있었다. 그런데 조국이 입을 닫자 그래 너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자 그렇게 추정이 가능도 하죠. 그런데 네. 이제부터 이제 재밌어져요. 자 신우석이가 신우석이한테 검찰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밝혀진 건 이거예요. 자 신우석이한테 신우석이가 누구한테 보고했냐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보니까 일부의 어떤 내용들은 행정관에 불과해요. 선임 행정관이 있었어요. 근데 선임 행정관을 제끼고 누구한테 보고 백원우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백원우한테 보고했다고 검찰이 얘기를 했죠. 예, 검찰이 네.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뭐 증거를 찾았겠죠. 정황을 확보했다 이랬죠. 자, 그런데 네. 여기에 조국 얘기를 해보죠. 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서창호를 알지 못한다는 사위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조국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무능하다. 그냥 허수아비 민정수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거나 네. 아니면 나는 입을 다물겠다. 네. 알지만 입을 다물겠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백원우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진짜 백원우한테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조국이 실세가 아니었구나. 백원우가 확실하게 의원 출신의 비서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백원우가 실세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유 저기 뭐야 허수아비가 아니라 실제로 알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다라면 조국은 굉장히 영악하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조국은 이거를 임종석이나 문재인한테라도 넘기려고 한다. 문재인이 지금부터는 빚이 아니지.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고 그걸 차단했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저 검찰이 어떻게 물어요? 너는 조국한테 보고를 했니? 임종석한테 보고를 했니? 라고 물어요. 백원우한테 보고한 건 알고 있어.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는 조국한테 직보했어? 임종석한테 직보했어. 여기서 조국은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아, 임종석이 했거나 했겠지. 라고 지금 선을 긋는 거고 나부터 살고 보자. 인 거고 임종석도 황당할 거예요. 임종석이 지금 떠듬떠듬 거리잖아요. 뭐 네. 경찰 가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자기의 얼굴을 안 드러낸 건 당황한 얼굴을 안 드러내려고 했겠죠. 이번에 이 건과는 소환됐잖아요. 어찌됐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 지금 상당히 정교하게 검찰이 가고 있구나. 왜 이제 몸통 확실하게 가겠다. 몸통 잡겠다. 라는 얘기고,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 그냥 제가 진도 나갈게요. 네. 이상직과 85차례 전화를 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85차례요? 예, 예. 22회로 지금 나왔는데 그게 또 추가로 계속 아니, 나오고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자 2019년부터 2020년이에요. 1년 예. 동안 전화를 직접 건 게 22회는 뭐냐면 이 신우석이 이상직한테 전화 건 게 22회. 건 게 22번이고 그다음에 예. 이 누가 이상직이 신우석한테 전화한 게 63회예요. 63. 그러니까 합쳐서 85회를 서로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이상직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그날 전화를 해요. 신우석이한테. 그렇죠.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당한 날. 청와대의 SOS 그게 네. 이제 신우석한테 전화를 건 거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초가 있잖아요. 자, 이상직 정도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었지. 19대 때. 20대 때 안 되고 21대 됐으니까. 19대 때 국회의원이야. 근데 이상직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계속. 네. 네. 그건 뭐야? 이게 언제부터냐면 곽상도가 지금 곽상도 의원이 이 저 뭐 태국 얘기 하기 시작한 게 2019년인데 그때부터 통화를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위 그러니까 이 신우석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상직이 나 살려줘 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유동규가 압수수색 받은 날 누구한테 전화해요? 정진상한테죠. 그럼 정진상의 역할? 네. 그러네요. 아니 똑같이 왼팔 내가, 오른팔 중에 하나. 아, 내가 바로 전화해 갖고 내 말을 위에 보고해서 나를 살려줄 사람한테 전화를 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거나 회피했거나 네가 알아서 살아라 했거나 어쨌든 신우석과 신우석의 역할은 이렇게 이상직과 연결돼 있다. 아. 그러니까 이상직과 연결돼 있다는 거는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기획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상직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날 거다 이제. 이상직이 혼자 나갔잖아요. 예. 혼자 영상으로 이번에 피의자인데 그렇죠. 네 사람 중에 혼자 갔잖아요. 예, 교도소에서 영상 재판을 했다고 그랬죠. 자기와 어마어마하게 관련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85차례나 자기가 다급할 때마다 전화 걸었고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곽상도. 아, 그거 재밌네요. 지금 85회, 저는 22번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신우석이 이상직한테 전화했던 통화 횟수고, 63회는 이상직이 신우석한테 전화한 통화 횟수, 85회. 여기에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있다고 하죠. 네네. 아,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상직이 압수수색 당했을 때, 청와대, 나 압수수색 당했어. 이거 좀 어떻게 조치해줘.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게 신우석이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보겁니다. 네. 신우석이 지금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당에서 사실은 당 일반적인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직책이 보통 어떤 직책으로 보통 보나요? 아니요. 선거를 앞두고는 사무총장.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일대가 다 저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산 다 있고 조직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거만 있으면 사무총장이 갑자기 당서열 1위가 돼. 거의 2위가 돼. 당서열 1위는 대표니까. 원내대표를 제치고 1위가 될 수 있어요. 왜? 모든 권한이 다 집중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제가 사무총장을 하는데 사무총장이 황현선 씨예요. 예예. 예. 그분이 뭐했냐면 민정수석실에 선임 행정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국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럼 다 민정수석 사무총장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 출신이고 사무부총장 신우석도 조국혁신당 지금 사무총장도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요. 행정관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옆에 가장 네. 당의 주요 직책의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네. 민정수석실의 선임행정과 행정관을 두고 있다는 건 이 네. 사람들이 그 청와대 시기에 가장 그런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룬 사람들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에게 조국이 조기혁신을 지금 껴안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서창호 씨를 모른다고요? 조국이?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일까를 우리가 그 견적이 나오는 거죠.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기가 차단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부적격자를 지금 해준 거잖아요. 예. 문재인이. 근데 이 부적격 했던 사람을 해줬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검찰이. 근데 조현욱한테는 어느 정도 진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관여했던 심사를 했던 사람들한테도 좀 받고 경쟁자 이상직과 경쟁자 두 명한테도 증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적격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 이쪽 방어를 하는 쪽에서는. 근데 재미있는 건 조국 혁신당에서 논평이 하나 나왔어요. 부적격한 건 맞다. 누구 입에서 나왔겠어요? 얘네들 입에서 나왔. 이 사람들 입에서 나왔지. 그렇군요. 하나 더 이제 증인신문 재판에서 나왔던 문제 하나 좀 더 살펴볼게요. 예. 이 신우석 씨가 당시 앞서 얘기했던 특별감찰반장이면서 친척관리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뭐 이에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태국에 가서 부동산 매입 등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확인했다. 증거로 확보를 했다 또는 정황으로 확보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확인했다. 그리고 다혜 씨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국해 면담까지 한 사실도 있다.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신우석 씨가 사실은 간단히 뭐 문다혜 씨 가족과 관련해서 뭐 기초적인 것만 한 게 아니라 태국 이주 과정 그리고 사건이 터져서 이상직의 압수수색을 받을까지 전 과정을 지금 사실은 아는 키맨인데 이 키맨이 보고 체계를 볼 때 쭉 관련된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보고가 됐을까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신우석이 지금까지는 입을 열고 있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정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 하고 지금은 참고인이잖아요. 지금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보세요? 아니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에 답이 있어요. 예. 변호사가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예. 아, 증언 거부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유를 대요. 지금 증인으로 불렀으나 검찰이 질문하는 어떤 패턴을 보니까 피의자로 곧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증언 거부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곧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피의자로. 지금 피의자로 전환하려고 하는구나. 왜? 지금 범죄의 어떤 이 구성상 실제로 위에서 누가 당신한테 시켰냐를 계속 묻고 있잖아요, 검찰이. 예. 그런데 누가 시켰다라고 대답을 하면 자기는 형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예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공무원 직제상 시키면 시킨 대로 내가 해야지. 그럼 저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를 적시해야 되잖아. 조국이 시켰어요. 문재인이 시켰어요. 지금 임종석이 시켰어요. 그 얘기를 못하겠다. 그럼 못하면 어떻게 돼? 너는 지금 이 증거상 이 사람이 수행한 건 맞잖아요. 네. 자기가 업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업무 이외의 일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의 딸을 위해서. 그러면 이건 뭐야?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엎었을 거냐 아니면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한 대로 난 그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 기로인데 증언을 한다는 건 후자 누군가를 지목하고 아니 조국이 시켰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고 증언 거부를 한다는 건 내가 피의자가 될 것 뻔히 압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 그렇군요. 이 증인신문재판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지금 확인됐고 저희가 압축적으로만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양인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70개의 질문. 네, 79개 정도 질문했는데 그중에 뭐 인적사항이나 기본적인 것은 뭐 진술을 했습니다만 75개를 답을 안 했다고 지금 네네. 알려져 있는데 그 이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보고됐지만 문재인 양산 사제에도 그 비서들이 있으니까 보고를 자세히 했을 거잖아요. 지금 양산 분위기, 문재인 지금 상황, 뭐 어떻게 분위기 어떨 것이라고 보세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평산책방에 40대 그 여직원이 어떤 진짜 저
진짜 정신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폭행을 저질렀대요. 그러면 이거는 직원 진짜 아유 이거 수사 제대로 해달라 정도 그 보상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직원을 위해서 가야지. 이거를 바로 정치적 음모다.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라고 부르짖어요. 이유가 뭐예요? 쫄리기 때문이다. 쫄리다. 완전히 지금 쫄려 있다. 그 이 재판 이후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정치적 음해론으로 이 폭행 사건을 지금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간다는 이유 그리고 지금 문명 동맹. 솔직히 얘기하면 문재인이 쪽팔린 얘기죠. 지금 김경수도 돌아와. 그다음에 예. 친문 27명이나 있어. 뭐 언론에서 막 이렇게 이재명과 대항할 수 있어라고 다 이렇게 또 밑바 깔아놨는데 내 목숨이 중요한데 뭐 그게 뭐 중요해 하고 이재명과 손잡고 잘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쫄리면 저러겠습니까? 예.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한 항소심 재판 구형 상황 그 내용 살펴봤고요. 문재인 일가 여러 상황들을 좀 살펴봤고 증인 신문 재판 지금 상황 가장 중요한 수사의 초점이 될 만한 상황들 좀 짚어봤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